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쑥스러우세요? 예, 좀 남사스럽다는 게. 저희의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한숨 돌린 건가요? 아, 그럼요. 2주 전에 나올 때보다. 아유, 예. 그때는 정말. 근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은 좀 버티셔야 된다. 네. 그리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적극적이란 말을 했는지 적극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지금은 주식 팔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떨어졌으니까요. 예. 아, 그리고 3월달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게 뭔가 시장을 바라보는 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작할 때 코스피가 한 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3%면 보통 때는 주가지수 3% 하락이면 거의 폭락인데 예. 이제 뭐 3% 떨어져도 그냥 그까이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어난 40조 뭐 40조요? 뭐 외탁금 얼마? 45조까지. 45조의 예. 그 뒷배를 믿는 건가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게 뭐 3% 움직인 것도 통상적인 기준은 굉장히 큰 건데. 그렇죠. 뭐 하루에 막 뭐 8% 9%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이 엄중한 시국에 이 농담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1992년도에 주말에 제가 방이 받을 텐데요. 퇴근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공연을 봤거든요. 네. 난 알아요. 예. 보니까 야, 뭐 있던 노래가 다 있어 싶었습니다. 가사도 안 들어오고. 예.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막 빠른 노래가 나오니까 요즘 난 알아요를 들으면 뭔가 은은한 클래식 듣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3% 뭐 움직이는 것도 예. 아, 굉장히 진폭이 이렇게 작아졌는데 예. 우리가 뭐 그냥 아 이렇게 이런 적은 없었어라고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경우 찾아보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네. 근데 우리가 2월 3월에 경험했던 그런 주가의 어떤 하락 속도는 네. 진짜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공포극을 네. 좀 본 느낌입니다. 어쨌든 뭐 개인차도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기에 따라서 이 지속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 3프로TV나 신강한계를 꾸준히 청취하거나 시청하신 분들은 야 굉장한 전투력이 배양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까이 거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들은 용어 중에는 가장 파격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채팅창에 와 김 센터장님이 그까이 거 3%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것도 장안에 유행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까이 거. 근데 어쨌든 3월 시작을 단편적으로는 좀 뭐 총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3월의 어떤 변동성 외에 다른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한번 좀 회고를 해볼까요? 내일이면 이제 끝나니까요. 네, 그래도 뭐 외국인들 파는 거 우리가 많이 봤는데 야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주식 파는 거 주식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정말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거는 야 지나고 나면 저 사람 고수였어. 뭐 위기 때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인데요. 예. 지금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코로나가 불거지기 전에 27조 원 하다가 네. 지금 45조 원이 됐습니다. 그쵸,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보는 92년부터 숫자인데, 주식시장을 봤는데, 예,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 고객 예탁금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스탁의 개념입니다. 예. 특정 시점에 주식 사려고 들어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네. 늘 고객 예탁금은 뭐 한 20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예탁금이 늘었다는 건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두 달 동안에 고객 예탁금의 흐름을 플로우로 보면 들어온 돈이 3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새 돈이 와. 주식시장으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처음 보는 거죠? 이 숫자는 어느 네. 정도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국인이 한 40조 원 팔았습니다. 네. 1년 동안요. 예. 그때 우리나라 연기금이 저가의 주식을 잘 샀죠. 또 연금은 네. 떨어지면 사는 게 뭐 그들의 역할이고 네. 연기금의 운용이 맞는 건데 네. 그때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합쳐서 20조 원을 사면서 나름 시장을 바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 36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연기금 하나가 이제 생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연기금처럼 조직화된 투자자는 아니겠죠. 뭐 또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개인 투자가들의 뭐 절대 규모로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두 달 동안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늘어난 게 36조가 늘었다는 거죠. 돈이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네. 된 거고 뭐 그건 당연히 알지만 이게 언제 들어오지? 계속 안 들어왔잖아요. 네. 특히 돈 있는 분들한테 주식하면 아 주식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었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일종의 연기금의 역할을 한 셈인데 네. 이 하락장에서 그죠? 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보면 약간 수익률에 대한 조급증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점에 있는 동료들과 통화를 해보면 예. 실제로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꽤 오신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안 하는 사람, 예. 나는 주식 안 할 거야다 10년 안 하다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또 많이 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만 주식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사는 게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그때도 생각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런데 예. 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네. 있다. 이분들의 멘탈리티가 약간 강남 아파트 불패처럼 삼성전자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제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로 지금껏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제가 신영증권 가보니까 정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손님들 오래된 손님들이 네. 많으시죠. 그 그분들 보면 야, 2017년에 반도체가 좋으니까 삼성전자 돈 벌었어 이거 아니고요. 네. 뭐 외환위기 때도 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고 계속 기다린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떨어지면 그 반등이 V자형으로 안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V자형 반등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기긴 어려울 겁니다. 왜요? 뭐 지금 삼성전자는 반토막도 안 났는데 4분의 1, 5분의 1 떨어진 게 그게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 뭐 저건 좋은 선택인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20, 30% 오르게 되면 그다음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고객들이 10배, 5배 번 분들은 정말 시간을 사서 번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우리에게 참 고마운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이지만 기업을 하다 보면 2013년, 14년에는 삼성전자 투자하면 바보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네.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나 잘 만들지 뭐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등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이런 걸 견디고 4배, 5배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제가 뭐 존경하는 한 투자 이 동료가 해준 말인데요. 그럼 20, 30% 번 투자자를 다음에 뭘 할까라 그러면 굉장히 지금은 조급한 시세에 대한 저는 조급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무겁게 움직여요. 처음 투자한 사람들은 30% 보니까 주식 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아래쪽에 있는 정말 안 좋은 주식들 사서 네. 전 주식은 장기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전 주식 1400대 삼성전자가 됐건 뭘 샜던 사람들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런 V자형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는 떨어질 때도 우리가 대처를 못했던 것처럼 사실 올라갈 때도 그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훅 가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이후에 긴 미래가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한 건데 강남 아파트 사서 돈 번 분들은 보면 그분들도 아파트 뭐 아주 대단한 투기꾼이 아니라 그러면 뭐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사니까 시세도 잘 안 보거든요. 네. 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식은 이 지금 V자형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후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돈들이 네. 정말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고 그런 철학으로 들어오는 돈이냐라 그러면 저는 뭐 주식 투자하는데 고수가 따로 있고 뭐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용기 낸 건 굉장히 저는 뭐 지금까지는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자기 돈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뭐 저는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개인의 예탁금이 이렇게 단기간에 추세적으로 많이 는 것 저도 20몇 년, 30년 가까이 시장을 봐온 입장에서 처음 봤는데 처음입니다. 대신 2000년대 초반입니까? 바이코리아. 네. 그리고 금융위기 얼마 앞두고 인사이트 펀드라는 게 있었죠. 예, 있었죠. 그때도 사실 그거 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예. 그래도 그때보다 강도가요. 예. 그때는 한 4, 5년 동안의 주식형 펀드로 뭐 1년 동안에 뭐 30조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네.
지금 2월 한 달 동안에 아까 제가 36조 원이 늘었다고 하는 게 3월 한 달 동안에 28조 원이 는 거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늘어난 거는 네. 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사상 처음이고요. 예. 그럼 뭐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뭐 어떤 성격이 있냐 뭐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조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조급한 일단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따른 조금 좀 조급증이 있는 돈이 아닌가. 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이거 뭐 제가 한 달 전서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신데 뭐 매번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지만은 이번에 새로 예탁금을 들고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첫 경험이라도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조금 인터벌 두고 맞아요. 네. 예, 리서치도 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제가 만약에 27, 8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그때 주식투자 처음 계좌 뜨고 300만 원으로 제가 시작했는데 아, 네. 그때 했을 때 와 지금 김학균 센터장님의 이런 말씀 또 우리 프로에 나오는 뭐 김일구 센터장 또 뭐 김한진 박사님 또 뭐 최준철 대표 이런 분들의 정말 좋은 얘기들을 다 노트 필기하면서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그러면 정석대로 배웠으면 지금 제가 저의 부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 300만 원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새롭게 주식 투자 특히 20, 30대 내 인생의 주식 처음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네. 제대로 좀 해보시라고 투자를 네. 제대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네. 버시게 되면 예. 한 번 좀 한 타이밍 쉬어 좀 쉬라고. 예. 예. 이번에 버시면 제 예. 주변에도 첫 투자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첫 투자는 이제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처럼 단기간에 금메달 딴 게임 아니고 예. 좀 뭐 시장이란 게 자본주의에서 계속 열리고 나쁜 그러니까요. 것들 사라지고 이런 거라 예.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의 타율인 것 같거든요. 네. 계속 하는 게임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 지금의 시장에 진입하신 건 매우 예외적인 거의 뭐 처음 본 급락에 이제 한 거니까 네. 거기서 용기를 가지신 거는 저는 높은 평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외 시장이 아무리 이제 주식 시장이 다이나믹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다이노믹스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정상화된 이후로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내 돈의 투자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네. 꼭 한번 고려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본격적인 얘기 좀 들어가서 글쎄 이번 변동성장 이걸 위기라고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던 이거는 금융위기 아니고 이거는 의료적인 뭐 메디컬 크라이시스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this is not financial crisis, this is 네. medical crisis.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네. 이거를 센터장님은 위기라고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뭐 거. 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란 게 늘 생기고 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극복하고 했지만 네. 지금처럼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공장이 좀 중단이 되고 네. 뭐 이런 적은 없었던 거거든요. 예. 또 뭐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범세계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전 투자에 있어서 위기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이번 위기는 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예. 금융적으로 보면은 잘 모르는 위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금융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의 위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2008년도 글로벌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뭐 관료들이 뭔가 이제 금융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물로 번지는 건 막기 위한 매뉴얼은 진짜 뭐 아주 뚜렷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돈을 쓸 거면 빨리 쓰고 네. 그리고 기왕 쓸 거면 더 많이 쓰고, 많이 쓰고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정책들이 뭐 다 쏟아져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뭐 2008년도 우리가 10여 년 전에 위기 겪은 것이 지금은 금융 예. 쪽에서는 빠른 대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질병 자체를 본질적으로 잘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과 또 거기로부터 파생이 될 어떤 그 실물의 어떤 후퇴를 가늠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뭐 버냉키 같은 사람은 이게 우리가 모두가 휴가 간 거랑 비슷할 거야. 나중에 되면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루비니처럼 뭐 I자형 급락이라 그러나요? I자형은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없으면.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단 뭐 확 일단 급락을 좀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루비니는 I자라 그러고 네. 벤버랑키는 V자라 그러고 V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네. 굉장히 그 상반되는 조금 얘기인데. 조금 다르죠. 굳이 뭐 제 생각은 질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한다 그러면 네. 뭐 그 형태는 뭐 V자형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생산 시설이 파괴가 된 것도 아니고 네. 뭔가 가동이 되면 쉬었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은 좀 있는 건데 예.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저는 생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행 아니면 어떤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상은 주주들에게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죠. 주주에게 네.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고 실물 경제보다는 이제 금융시장 쪽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건데 네. 지난 10년 동안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굉장히 더 커진 상황에서 네. 지금 또 이제 금융 쪽이 또 일단은 그 뭔가 선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 보잉 같은 데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의 지금 PBR 장부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한 0.7 이렇게 되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회사 말고요. 예. 코카콜라나 나이키 같은 회사의 PBR이 전통주 아닙니까? 예. 코카콜라가 10배 되고요. PBR 15... 아닙니다, 여러분. 예. PBR. PBR이 15배가 예. 됩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아,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주가를 많이 올랐지만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기업들이 자기가 돈을 번 단기 순이익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예.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했습니다. 이게 예. 어떤 맥락이냐면요. 아, 기업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사업의 밑천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 같은 회사 돈을 잘 벌입니다. 예. 돈을 잘 벌면 이게 자기 자본이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키 같은 데가 뭘 했냐면 실물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굉장히 과잉 생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 밑천을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생산하는 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차입을 해가지고요. 돈을 빌려가지고 자사주를 삽니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합니다. 자사주를 산다는 건 자기 자본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나이키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흑자를 봅니다. 네. 흑자를 보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기 자본은 계속 줄어듭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흑자 버는 거에다 돈 빌려가지고 예.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사주 소각할 때 리스크는 뭐냐? 뭐 기본적으로 내가 차입을 해서 자사주를 사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예. 오히려 배당 수익률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하면 배당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PBR이 15배 되는 거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인위적으로 자본을 줄여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보잉을 지원해 준다고 하자고요. 근데 예. 보잉 같은 회사가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 너희들 지원 받을 텐데 너네 그걸로 자사주 사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용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이번에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뭐 예상된 결과건 예기치 못한 결과건 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굉장히 주주들에게 좋은 세상이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저는 뭐 관치 관료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관치 경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세상이 주주들에게 계속 좋은 세상이냐라 그러면 예. 전 그런 규제들 그건 많을 아닐 것 같아요. 같은데요, 저도 특히 뭐 이건 뭐 금융에선 조금 다르지만요. 예. ECB 같은 데서 뭐 얘기하잖아요. 예. 은행들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예. 배당 주지 말라. 예. 다 규제거든요. 네. 한국의 은행주 PBR이 왜 그렇게 낮을까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주주들에게 좋았던 세상에 대한 규제가 주주들만 좋았던 세상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다 가자 안고 가자라는 건데요. 네. 예. 개인을 지원하는 거는요.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굳이 따지고 보면 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경제정책이고요. 그렇죠. 근데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 한 번 지원을 잘못하게 되면 경제적 자원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그 관료들이 생각하는 거는 리먼 파산 이후로
자본주의가 주는 그 미덕은 잘못된 사람 벌 받는 겁니다. 퇴출시키죠. 예.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요 지금 3조 원씩 벌거든요 1년에. 예. 주가가 올라서 그렇지. 예. 근데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시중은행이 1년에 끽해야 2천억 벌기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럼 15배 늘었잖아요. 뭐 예. 그러면은 IMF 이후 20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은행이 내수 비즈니스인데 한국이 뭐 저성장인데 뭐가 경제가 좋아서 20배 번 거 아니고요.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들이 열서너 개가 경쟁하다가 다 망하고 뭐 4대 금융지주로 재편이 되니까 남은 사람들이 지금 파티를 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리먼 파산 이후로 이게 뭐 큰 거 하나 날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모르고 안고 간다 그러면 그 이후의 세상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진짜 중국이 터질 때가 기회야. 그럼 우리가 외환위기 때처럼 부자 될 수 있어. 네. 라는 조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중국은 안 터질 거라고 봅니다. 어. 뭔가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터지죠. 예. 근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냥 계속 안고 가는데 이게 크게 보면 일본식의 모델입니다. 네. 위기라고 하죠. 뭐 구조조정도 제가 말이 쉬워서 구조조정이지 구조조정은 굉장히 그 잔혹하고 비용이 큰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시기에 그런 어떤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사회가 바뀌니까 기업의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뭔가 네. 효율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일본식의 모델은 뭐냐. 털고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안고 갑니다. 그러다 하다 하다 안 되는 것만은 이렇게 털려서 나오는 거니까 네. 경제가 기본적으로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주체가 늘 좀비가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처럼 아주 전방위적인 지원 또 낮아진 저금리 네.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조조정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럼 그 이후의 세상은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날씬한 세상은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봅니다. 지금 일종의 이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그 병원균 그 바이러스에 인한 크라이시스가 왔단 말이죠. 네, 네. 이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는 그게 구제금융이든 뭐 지원이든 또 가정에 주든 기업에 주든 간에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냐? 네. 정부가 진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지죠. 네, 관료들이 진다. 네. 그러면 적어도 가게는 표기 때문에 네. 협상을 할 수 있고 뭐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어려워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굉장히 명확한 근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들이밀고 너희 앞으로 이거 이거 이건 하지 마.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주주에 대한 친화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야 니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배당으로 다 쓰지 말고 유보를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네. 야 니네 뭐 돈 빌려가지고 왜 자사주 사가지고 이렇게 자본이 이렇게 왜소해졌니?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자기 자본 있었을 생겼겠죠? 거 아니야.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 주주만 우선시 해온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12년에서 한 텀이 지나서 다른 조치들이 이제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건 주식 투자한테 별로 좋지 않네요. 주주에겐 좋지 않은. 물론 예. 뭐 그중에서도 되는 회사가 있고 우린 걸 찾아야 되겠지만 예.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주주들에게 좋았던 세상이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라 그러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걱정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김 센터님 그 인터뷰하면 항상 이제 그 정부의 스탠스 규제하는 것과 규제를 푸는 것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역동성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 지금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이런 데들도 아 규제의 대상일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독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네. 못했지만 네, 네, 네. 너무 네. 커지다 보니까요. 예. 너무 커지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본질적으로 이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좀 위협하는 속성들이 조금 있고 네. 아마존은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파괴하면서 자기들을 굉장히 그 넓혀나가는 네. 파괴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정책이나 이런 쪽이 그런 강자의 편에서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 그런데 했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네. 생각해보면 네. 이제 반독점이라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위기 국면이 왔어요. 네. 아주 상징적인 조치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존에서 10만 명을 신규 고용한다고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야 그런데 여기를 규제해? 이건 방어벽이잖아, 방파제잖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의 미래는 이쪽이네, 언택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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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가니까 네. 아 여기
여기까지 규제해서 왜소하게 하면 네. 이게 무슨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어떻게 당해내지? 네. 벗어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그 환기업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그렇죠. 좀 처신을 좀 잘하는 네. 포인트도 저는 있다고 저는 아마존의 재팬에서 예. 굉장히 영악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제가 이제 반독점을 고민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예. 이제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 막 총탄이 날아다닐 때 포지셔닝을 기업들이 조금 잘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굳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기업 생태계에 대한 좀 걱정을 뭐 토로하자면 반독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좀비의 연명 예. 특히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 줄 때는 우리가 대기업 중에서도 하나 잘못 인수했다가 그냥 그 늪에서 이 못 빼겨 나가다 결국 망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예. 이게 5년, 10년 갈 기업인지에 대한 계산들은 그렇죠. 정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책적 지원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뭔가 조금 이제 계산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예. 뭔가 계속 될 기업인지 우리가 주식 뭐 계속 기업을 고잉 컨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계산들은 저는 좀 뭐 금융권이나 특히 국제금융기관 같은 데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조건 다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진짜 비효율적인 세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는 어떤 국면이 될 거냐면 큰 건 다 살아남아요. 예. 무서우니까. 예. 근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기의 본질은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서비스업자들이거든요. 네. 그들이 동네 사장님이고 중산층인데 그럼 큰 대만은 다 살아남고 아래쪽에 그 사회 소비의 그 어떤 그 밑천이 되는 그런 중산층들은 흐물흐물 사라진다 그러면 네. 이게 무슨 시장의 정의고 여기서 어떻게 효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이야 뭐 정신 차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업은 정말 영속기업으로 갈지 안 갈지 네. 이런 지원에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건 굉장히 조건도 명확하게 예.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은 이번 위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네. 대목이 있다.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 트럼프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세상은 사실은 하모니를 깨는 세상이었잖아요. 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요? 뭐 네. 그거 한다고 하니까 중국과도 싸웠고 뭐 유럽과도 척을 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 죽겠다 생겼다. 다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 놓으니까 아 이제 다시 공조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촉발점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가 20불을 깨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신용의 문제가 생겼고 이것도 역시 공조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조라는 입장, 각국의 공조라는 입장도 지금 되게 첨예한 변화에 목전에 네. 있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도 투자의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착안해야 될지도 한번. 글쎄요. 근데 지금은 뭐 각자 2008년도의 매뉴얼대로 네. 아주 세게 정책들을 이제 각자 도생으로 이제 내는 것 같고 예. 뭐 통화 수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미국 덕을 좀 이제 크게 좀 본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구조조정이 잘 안 될 거라고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구조조정은 살아남은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한 4, 5년 전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간다 그럴 때 예. 전 세계 그 컨테이너 선사 주가가 다 5% 10%씩 올랐습니다. 네. 아니 뭐 세상은 나쁜데 세계 7대 선사가 망하니 남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보는 건데 네. 근데 이미 저는 세상이 조금 그 공조를 말하기에는 어려운 쪽으로 예. 오히려 기존의 그 분열된 세상이 구조조정도 어렵게 하는 공급과잉에서 글로벌하게 그 밸류체인이 서로 연결돼 있고 비슷비슷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우리 기업 날리면은 다른 나라 기업이 사실 좀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나라들이 물불 안 가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네. 약간의 내셔널리즘의 외피를 쓰고 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이미 저는 분절된 세상의 반영물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G2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약간 대동단결의 느낌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원유 시장에서는 약간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예. 또 2008년도에는 또 중국이 이것저것 네. 다 떠나서 큰 역할을 해줬죠. 어허. 이제 금융 쪽은 미국이나 유럽이 돈 많이 풀어서 좀 방화벽을 쌓고 예. 중국이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뭐 한국 같은 나라가 또 살아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 그때 했던 과잉 투자의 문제로 지금까지 고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조용히 움직이는데 그래도 지난주 오늘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부양의 입장에서. 부양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부양이 그 과정이 예전처럼 한국 기업들이 거의 많은 수혜를 네. 누릴 거냐라 그러면 저는 이미 좀 어려움에 있어서 상황이 좋아지는 쪽보다는 예. 이 좀 그 분절화된 세상이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그렇군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언젠가요 어제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특집 기사를 네. 써서 한번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시사적인 지금 김 센터장님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자유로웠던 세계 여행은 과거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화두가 나왔다 그러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유로웠던 것 같다. 뭘 믿고 저 나라 국가의 국민들을 무비자로 그냥 자기 나라 들고 나듯이 이렇게 했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건 이제 통제력의 강화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확실히 후퇴할 것이다. 네. 예, 어차피 이 국경을 닫아본 경험, 이동을 제한해본 경험이 사실 우리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각국의 심리 상황을 만들지 않겠냐. 그 국경 폐쇄해도 뭐 괜찮던데 이런 경험이라 안 해본 일을 한번 해보면 그게 익숙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추세가 되면 한국 경제, 한국 주식 그렇게 닫아도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도 덜 영향을 받는 경제권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흔들릴 수 있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네 조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그런 경향을 띌 것 같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아예 뭐 좋아지면 또 여행 가는 거는 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후퇴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제 세계화는 누군가가 결국 사주는 전주가 중요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예. 물건 받고 달러 내주는 이제 그런 식의 역할을 좀 했었고 또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런 어떤 가트 이후에 예. 질서를 지키는 역할도 이제 미국이 이제 했던 건데 미국이 셰일 오일을 그 발견한 이후로 굉장히 네.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생산하는 데 코스트로 많이 낮아졌고 또 그 자체가 매우 좀 중요한 네. 굉장히 큰 소비 시장도 존재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결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트럼프에 대항하는 그 민주당 후보들도 글로벌리제이션의 복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도가 예전 같지 않죠? 예, 강도가 그리고 나름의 약간의 좀 보호무역의 예. 색채 또 중국에 대해서는 또 계속 강경하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예. 뭐 근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태도가 좀 중요한데 조금 세상이 뭐 이번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 고립주의적 경향으로 가는 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 반영물이 뭐 장기간 한국 주가가 안 됐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 있다고 반영되고 보는데요. 있다. 예, 근데 뭐 앞으로 조금 뭐 개선이 되기보다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강화가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3월 말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 1거래일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1월 말에도 그랬고 2월 말에도 그랬는데 3월 말에도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물론. 한 일주일, 이주일 전보다는 조금 그나마 내성도 생기고 주가지수도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3월 중순보다는 좀 덜 합니다만 어쨌든 매우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달 글쎄요. 4월 장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가가 저는 우리가 3월에 봤던 저점이 네. 미국은 한 35%, 한국은 40% 정도 빠졌는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한번 베어마켓으로 가면 약세장이 한 50% 정도 조정받습니다. 네. 은행 한두 개 흔들흔들하고 기업 파산하고 예. 이제 그렇게 빠지는 게 이제 50% 빠진다고 보면 사실 뭐 한국이 40% 미국이 35% 빠졌다 그러면 네. 우리가 4월에 보게 될 어지간한 나쁜 지표를 또 예. 주가는 이미 반영했다. 우리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물 부분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예. 이제 결국은 제 생각에는 기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우리의 예. 알미 굉장히 좀 지식의 깊이가 짧지만 4월 초중순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게 12월 31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 중국에서 확진자 수의 증가 정점이 2월 5일이었습니다. 예. 상해 지수는 2월 3일에 저점을 찍었고요. 예. 그러면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고 뭐 하면서 36일 만에 예. 어쨌든 나름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간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환자가 처음 나오고 예. 확진자 수 증가의 정점이 2월 2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뭐 한 40일 걸렸죠. 네, 비슷한 거예요. 예. 35일 예. 한 40일 걸린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세계가 본질적으로 중국처럼 일사불란하게 못 하지만은 막 그 단절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3월 초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탈리아는 4월 초 그리고 미국은 4월 한 둘째 주 3월 둘째 주부터 막 환자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럼 미국의 경우는 한 4월 둘째 주 정도가 뭐 예.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을 보다 보니 그래도 먼저 길을 간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4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뭔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표들을 보고 실망하더라도 저는 3월에 봤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의 고용 지표에 그 정말 이게 맞나 할 정도의 충격을 네, 이겨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산업 생산이 뭐 13% 쪽을 우리가 다 못 봤던 걸 보고 있는데 네. 주식도 역시 그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 4월은 조금 나쁜 쪽보다는 위쪽으로 포텐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후의 세상이 조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밝은 세상은 아닐 듯해서 네. 크게 보면은 V자형 급한 하락과 V자형 반등이 나올 텐데 예. 이제 이거 쫓아가긴 되게 힘든 일입니다. 예. 뭐 올라가도 어우하다 가겠죠. 그러니까 뭐 빠질 때 조금 사신다라든가 이런 분 아니면은 사실 주식 물려 있다가 회복되는 정도일 텐데.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대처가 조금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형편에 맞게 줄이다. 조금 저는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 위주로 사시는 분들도 네. 많고. 오늘처럼 이제 코스닥이 또 이렇게 확 올라 버리면 네. 코스닥 쪽에 야 삼성전자 이거 언제 먹겠어 해서 코스닥 바이오 한번 이런 분들도 생길 네. 거예요 아마 그죠? 전 처음 하시는 분은 네. 사실 주식에 왕도도 없고 이게 답이다 이런 거 전혀 없는 세상인데 예. 삼성전자 하신 분은 네. 뭐 다른 거 하시더라도 조금 삼성전자 공부를 덜해도 예.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집단이 삼성 말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다 학습이 된 예. 나름의 내가 모르고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학습의 결과로 한 건데요. 다른 거 투자하실 때는 진짜 고민 많이 해보시고 하시란 말씀 좀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까지는 공부가 많이 안 돼도 뭐 경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네. 나름의 그죠? 또 무의식 중의 학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 사는 것도 뭐 나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뭘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보다 더 오를 종목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다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고요. 네. 코스닥은 지금 뭐 3% 올랐잖아요. 시장은 한두 번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좀 깨질 때도 덜 깨지고 네. 뭐 이게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하고 살아남는 저는 네.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를 샀다기보다 어찌 보면 시장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1400대 네. 혹은 1500대의 용기를 가지고 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그게 대체로 그때 산 분들 기준으로 보면 맞아떨어진 거고 네. 근데 삼성전자 또 뭐 반등 국면에서 시장을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 주가지수가 어쨌든 잠깐이지만 1400대를 찍었었습니다. 네. 근데 1700대잖아요. 지금. 네.
20%. 네, 삼성전자 20% 반등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롱텀하게 투자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간 분들은 아, 그 투자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하면 줍줍이라든지 바닥 바텀 피싱해가지고 딱 먹고 나와야지 한 분들의 초이스로 보면 결코 좋은 초이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아 틀렸던 그 선택지였다면 아 다시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고쳐 먹을 필요성이 있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뒤따라간다든지 이런 눈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사실은 좀 조급증이 확실히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돈 버는 길인 것 같습니다. 돈 번 분들을 보면요. 어차피 은행에 맡기면 지금 세금 때문에 1%도 안 나오니까요. 그냥 이 방법은 어때요? 센터장님. 이게 뭐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 우리 시장 ETF 사가지고 10% 내지 뭐 연간 기준으로 10% 올라갈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그냥 있다가 10% 나오면 풀고 해지. 그래서 연간 10% 먹기. 뭐 저는 ETF도 되게 네? 좋은 방법이라고 시장을 생각합니다. 사는 거. 네네. 공부가 안 되는 입장에서라면. 네네. 뭐 그 인덱스 자체가 네. 나름의 살아남은 기업들로 만들어진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예. 뭐 그거 사가지고 뭐 대박을 칠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은행 플러스 금리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예. ETF가 저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미없는 박스권 내에서도 매월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네. 1년 반에 한 번씩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 이상 예. 벌고 나올 기회들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뭐 2,200 가던 게 지금 네. 1,700이니까. 네. 그래서 뭐 ETF 같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참 내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아는 게 뭐 제가 조언드리지만 뭐 제가 뭐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조금 자기를 냉정하게 알고 또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네. 주식시장에서 엄한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잘하는 거 놓쳐버리고 이런 것들은 늘 살아있으면 기회가 가는데 덜컥 수가 보면은 투자할 때 팔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야, 내가 감이 딱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이 틀릴 때 그 예. 허망함. 예. 경험해 보셔야 아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김 센터님이나 저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겪었던 것들도 사실은 다 저 경험치기고 또 뭐 여러분들의 이 투자의 근력이고 자양분일 수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냐. 그럼요. 돈이 네. 걸려 있는 건데. 돈이 걸려 있네. 그리고 그 수고가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 되는데 마음이 쓰이고요. 그리고 돈이 다 나가면 투자의 기회를 아예 아사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자꾸 사주관에도 죄송합니다만은 네. 투자를 해서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되게 별로 없고요. 네. 잘못 나쁠 때 안 파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알아야 나쁠 때 안 파는 건데 잘 모르고 하게 되면은 진짜 나쁜 가격의 주식을 팔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모르면 안 하는 것도 저는 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뭐 ETF 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네. 예. 바이러스의 그 진행 속도라든지 그 양상을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탈리아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알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더군요. 사망자 기준으로 10만 갈 수도 있다고. 예. 그리고 뭐 10만 정도에서 안쪽에서 컨트롤 하면 베리 굿잡이라고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은 조그만 예지만 중국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태리도 어쨌든 확진자의 증가 속도는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추세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장은 훨씬 더 강한 반등세를 구현할 수도 있는 4월이다. 물론 그 전제가 맞아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과 2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흥분돼서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낙심을 하면서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김 센터장님과의 한 시간 가까운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다시 평정심을 찾아야 되겠구나. 낙심에서도 그리고 흥분에서도 조금씩 회복하고
조금씩 가라앉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네.